이번주에 가벼운 거 들고 싶은데 난 이거 난 이거 뭔가 과자 같은데 와 진짜 1박 2일 깃발 우와 바비가 남양주에? 우와 아 날씨 진짜 좋다 내가 언니 하늘색 골랐을 줄 알았다? 나도 너 흰색 고를 줄 알았다 와 무슨 가방인 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와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저희 시작 전에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돌박 2일 공식 인사법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박 2일! 자랑스럽다. 그치? 자연스러워 저희가 오늘 있지와 함께할 여행지는 모두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상상 더 이상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학생들이 수련회 장소로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여행 컨셉은 여름 수련회입니다. 미션지를 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역시 빨라. 여름 수련회 마피아 있지? 꿈과 희망으로만 가득 차야 할 여름 수련회에 현상금 100만 원이 걸려있는 마피아가 숨어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나기 전까지 마피아를 찾아 현상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마피아를 찾지 못할 경우 현상금은 마피아가 가지게 됩니다. 오. 마피아는 학생이 지녀서는 안 될 물건을 가방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 설마 난가? 학생이 어떤 게 있지? 그게 뭔지 먼저 추측을 해봐야겠다. 술. 그치, 술 안 되지. 아, 핸드폰? 수색까지는 안 하는 거야? 아니야, 나 한 번도, 반납해 본 적 없어. 나 때는 핸드폰 거뒀어. 언니랑 나랑 3살밖에 차이 야, 나 때는 휴대폰 안 건드리고 침대 이거 들어갖고 침대 밑에 휴대폰 해놓고 저는 휴대폰 안 갖고 왔대요. 뭐 이렇게 했어. 우리 땐 그랬어, 나 땐 그랬어. 여름 수련의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요. 한 명씩 가방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방 검사를 해서 학생이 지녀야 할 물건이 아닌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피아가 되는 거죠. 오, 재밌다. 그니까 재밌다. 잠깐만.
가방 검사 한다니까 내가 이걸 난 뭐 있는지 모르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쫄깃쫄깃하다. 우리 한 명씩 오실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학생이 들면 안 될 물건. 우와, 되게 은밀하네요. 어, 이거 많이 은밀해졌네요. 약간 컨닝하고 그럴 수 있다. 약간 훔쳐보고 그랬나? 예지 언니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끈적했어. 미치다. 나 미치다. 죄송한데. 근데 학생이 이런 걸 들고 다니. 학생? 이거 약간 좀 그렇대. 저 언니네. 근데 학생이 이런 걸 들고 다니. 학생? 어, 깜짝이야. 나는 등밖에 안 보여. 제, 아, 여기 제 숨은 취향을 좀 찾아주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일로 와봐. 아니, 뭘 봐. 일로 와봐. 뭘 봐. 아니, 눈을 보려고 하는 거야. 오래 안 마주치네. 그러니까 오래 못 마주쳐. 이제 나를 좀 잘 알 때가 되지 않았어? 말 더듬는데? 그게 진짜 궁금하다. 갖고 다니면 안 될 물건. 저 연기한다. 지금 떡밥 던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연기한다. 일부러 나는 아닌 척. 난 뭔지 모르는 척. 그날 뭐지? 이 정도 봐주시겠죠? 내가 뭐가 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오, 학생이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안 된대. 아, 백 속에 백이 또 있네. 아, 이게 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좀 귀한 거 들고 다니면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아,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사람. 유진이가요. 그래서 마피아는 뭘 갖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함정이야. 왜, 왜? 아, 일단 가서 뭐 그 내용물을 한번 봐봐. 안녕하세요. 어, 근데 궁금하다. 뭘까? 에? 여기가 아닌데? 남의 가방. 아, 제 가방입니다. 에,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어, 설마?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고. 아, 그리고 또 꼭 같이 다녀야 하는 친구들이죠. 와, 학생 때 엄청 샀었는데. 어? 와, 이거 제작진분이 쓰시던 거 가져오신 거예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데? 꽤, 오!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군요. 상당히 깨끗한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는데? 저거는 뭐가 아니니까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의 짐은 이 정도입니다. 무겁더라. 가겠습니다.
다음. 너 아니구나. 다 쓰여 갑자기? 있어. 다 쓰여 있어. 너 이제 말만 들어도 알겠다. 잘 읽어야 돼, 유나. 유나? 퀸카다, 퀸카. 죄송해. 근데 학생이 가지고 있지 않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에이. 허! I am 20. 나이구나. 이거다. 거짓말이죠. 학생이 가지고 있지 않을 만한 거? 어떡해. 진짜 어떡해. 아, 매미소리 생각보다 크네. 스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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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어떡하냐고. 아 진짜 저런. 뭐야? 뭐야? 너야? 너지. 딱 봐도 얘다. 대박.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것도 열어볼까요? 안에 뭐 있나? 그리고 학생이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이건 뭐지? 오, 손때가 많이 묻은 게임기 됐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나부터? 응. 그래, 마피아는 좀 생각하고 있어봐. 저는 말이죠. 이렇게 수학 수련회를 와서도 왜 말고요? 당황했어? 응해봐. 알겠다. 수련회를 와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아주 착실한 모범생이고 젤리? 같은 걸 좋아해서 늘 친구들에게 나눠주곤 합니다. 저는 한 곳만 지그시 파는 두더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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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만 지그시 파는 확고한 취향을 가진 학생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참 붐을 일으켰던 프링글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의 용모 단장을 내가 계속 체크해주기 위해서 거울? 조금 그런 것들 좀 챙겨왔어. 너네? 응, 너네? 무슨 소리야? 리아 언니 설명해줘. 친구들과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게임도 챙겨왔어. 무슨 게임? 아, 게임이 안 되나 보다. 막 보드 게임 이런 거 고스톱 챙겨왔지? 고스톱? 너 하트 챙겨왔지? 그럴 수도 있겠다. 잡았다 마피아. 공부하는 사행성 게임. 각오를 한번 얘기하고 시작해볼까요? 정의는 승리한다. 100만 원은 시민권. 한 번 나온 것 같다. JYP에 그런 말이 있죠. 진실, 성실, 겸손 한 마음으로 마피아를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뭐야 지금? 막내의 패기! 오늘 남양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피아가 100만 원을 가져가는 모습은 절대로 못 볼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라도 건져가겠습니다. 이치와 함께하는 구석구석 천국여행 돌발 게임! 다시 온대요? 다시 온대요? 홀드! 귀여워. 우리는 프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온다. 온다, 온다. 와. 빨리 케이크 공부해. 저희 첫 번째 미션을 해볼 장소에 왔는데요.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특별히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정약용 유적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배우 정혜인입니다. 정씨.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이자 실학자이며 문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입니다. 정약용 유적지에 오시면 정혜인 배우 목소리로 녹음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제 관람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 진행할 미션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빨라. 첫 번째 마피아 힌트 획득 미션은 있지 없지 퀴즈입니다. 다산 기념관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인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과 자취를 전시한 곳인데요. 앞으로 10분간 다산 기념관을 둘러보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와 문화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미션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보나 보다 이거. 네, 나 시험 이런 거 잘 못 보는데. 나도 잘 못 보는데. 네, 저희가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건데요. 공부를 살짝 해보시고 있지 없지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행어사에 나아가서 대성대 참모실 정조에게 보고를 했고 정조이고 은민신부들 뜻을 알고 싶고 정현아 선생님 거중기 오케이 패스. 그렇게 원래 키워드만 외워야 돼요. 정약용 선생 거중기, 정현아 선생 거중기 목민심서 목민 흠흠 목민 흠흠 목민 흠흠 경제유포 목민 흠흠 경제유포 목민 흠흠 경제유포 목민 흠흠 경제유포 목민 흠흠 경제 유포 목민 흠흠 경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원화성 거중기 뭐야? 흠흠 신서랑 목민 신서 18년 유배 생활 거중기 400중근 뭐 외워야 돼요? 뭐 외웠어? 안 해줄 거야. 난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건 패스했어. 키워드만 외웠어. 한 3개? 3개 나쁘지 않네. 목민 흠흠 경제유포 외워. 그분의 업적이 3개 유명한데 목민신서와 흠흠신서. 그러니까 그냥 목민 흠흠 외우면 돼. 목민 흠흠.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그다음에 농가의 모습을 농가 원령가 뭐 봐.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움이 달라서네. 나는 시를 써서 아버지께 칭찬을 받았다. 공부는 원래 이게 서로 알려주면서 배우는 거야. 목민 흠 경세 유포 외워. 뭐라고? 목민 흠흠. 혹시 흠흠 신서랑 목민 신서 같이 그렇게 외운 거야? 목민 흠. 그치. 75세 돌아가셨다. 그 넷째시래. 넷째 시래요. 그리고 정혜인님 갑자기 가족이셔. 아 진짜? 모르는 걸 알려줘서 고맙다. 뭔가 이런 숫자들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있지 없지니까 뭔가 디테일하게 물어보놓고 있지 없지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낼 것 같지 않아요? 정약용이 유배하는 동안 머문 곳 중에 본 상방이 있다 없다. 정약용 선생님은 무엇이 중요한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와, 저거 저희 박진영 PD님께서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시. 이거 약간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가치관이 박진영 PD님이랑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얘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꼭 100만 원을 타겠어. 100만 원을 탄다고요? 네. 100만 원을 탄다고요? 아. 100만 원 타겠다. 어, 말 실수했네. 저 진짜 아니에요. 그냥 멍청한 사람이에요. 말 실수를 하고. 아니, 그냥 멍청한 거야. 언니 마피아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우리 둘이 한 명을 찍으면 우리 50만 원씩 할 수 있어. 채영인 것 같아. 너무 유난데? 너무 유난. 그래? 내가 꼭 100만 원을 타겠어. 난 방금까지는 아무도 의심이 안 갔어. 나 그냥 바보 산 말 같은데. 그런 거야? 아, 진짜로. 100만 원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냥 100만 원 내가 꼭 가져올 거야 이런 거 같아. 이걸 누나는 반겨야 할지. 화내. 50만 원이라도 타겠어요. 저 에어팟 또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 사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보라서 그러니까 정말 별 생각 없이 100만 원이 그거니까 그냥 내가 꼭 100만 원을 가져갈 거야 이런 느낌? 네, 10분 종료됐습니다. 아, 체력이야, 체력. 잘 봐봐야겠다. 없어지기 전에 가자. 정혜경 선생님 몇 살 때 태어나셨는지 알아? 몇 살 때 태어나? 몇 살 때 태어나? 수정되시고 한 10개월 뒤? 혹시 몇 째신진 알아? 넷째! 몇 살에 돌아가셨어? 75세! 이거 외우는 거 맞지? 생각보다 다들 빡빡하게 외웠구만. 그 생각보다 다들 외운 게 똑같아. 맞아. 생유포몸신사 흥몸신사 재밌어요,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가중기소원화성 가중기소원화성 돌덩이 옆에 누울래? 가중기! 가중기! 소원화성! 퀴즈 빨리빨리 해요. 자신감이 아니라 없어질까봐. 이미 증발 중이에요. 저 에어컨 바람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네. 어떤 거 위주로 공부하셨어요? 업적이요. 이것저것. 진짜 연도, 숫자. 저희가 연습 문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문제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28세에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가 세운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의 임대로 발탁되는 등 정조의 총애 속에서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였는데요. 특히 정조는 정약용 선생의 업적은 물론 아름다운 외모까지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정약용 선생님의 후손 중에는 배우가 있지, 없지? 어? 배우요? 후손 중에는 아. 배우가 아. 있지, 없지?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딱 들어주셔야 돼요. 네.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있지였습니다. 있지 이런 식이군요. 긴장돼. 6대 손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아까 정혜인님이 그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정약용 유적지 안에는 나라의 부패를 꾸짖던 정약용 선생의 꼿꼿하고 검소한 생활이 그대로 보존된 생가 여유당이 있는데요. 한 걸음이면 뛰어넘을 것 같은 여유당의 낮은 담장은 허물없이 백성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했던 정약용 선생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누에는 날 수 있지 없지? 하나 둘 셋 하면 딱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누에 바로 다 갑니다. 바로 자 하나 둘 셋. 어? 누에가 어떻게 날아? 누에는 키워가지고 날려보내는 거야. 누에가 날 수 없잖아. 누에는 날 수 없지. 네 정답은 없지입니다. 오. 아니 나 어렸을 때 누에 날려봤어. 네가 날린 거 아니야 이렇게? 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날 수 있어. 되게 딱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다산 정약용이 1818년 발행한 목민신서는 부패한 지방 관리들의 횡포와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상세히 다루며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요. 그렇다면 목민신서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지 없지? 있지 없지? 어떻게 알아? 생각보다 뭐 하나는 있겠지. 그렇게 유명한 건데. 결정하신 거죠? 네, 됐어요. 네, 정답은 있지. 깜짝이야. 2000년도에 KBS ETV에서 소설 목민심서라는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아, 이거는 드라마 아니 이거 공부한 거랑 별개인데요? 드라마가 저게 드라마가 있지. 그래서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 게 목민신서 열심히 외워왔는데 다 알려주시고 아까부터 눈치챘어야지. 눈에 때부터 난 눈치챘어. 아 공부한 거랑 별개구나. 오케이 이런 식이다. 지금 1위 누구죠? 네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정약용은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인물로 그가 저술한 책이 무려 500여 권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약용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습관 때문인데요. 바로 메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모 습관은 치매 예방 효과가 있지 없지? 있지 없지? 하나 둘 셋! 예준이 슈퍼해. 자, 이것까지 틀렸으면 진짜 어디까지.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예준은 그냥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방금 거 솔직히 약간 경고 맞지? 알겠어, 경고 받을게. 왜? 언니가 약간 업지했다가 이렇게 했어. 따끔한 경고 아주 잘 알아듣고. 셋하면 딱 하는 걸로 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신문물과 신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능력 또한 탁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안경이 있지 없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선시대 근데 약간 잠깐만 정답은 있지입니다. 안경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안경 쓰고 계신 사진 하나도 없었죠? 초상화 그린다고 뺏었었나 보다. 아, 비주얼이 중요했구나. 정약용 선생님의 초상화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순위가요 채령님이랑 유나님 두 분이 1위 현재 1위셔서 마지막 문제 한 문제는 두 분만 풀어주시고 최종으로 1위 하신 분이 이제 힌트를 가져가는 거. 저희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또 동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문제 드릴게요. 정약용의 호 다산은 사다자에 외산자를 써 다산인데요. 정약용은 실제로 다도를 즐겨 했을 만큼 차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톡 쏘는 탄산이 특징인 발효 음료 콤부차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지 없지? 아, 나 최근에 콤부차 샀는데. 하나, 둘, 셋. 아. 오, 갈렸다. 없지? 없지? 예. 네. 내가 광고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아, 없다고 써 있었어? 콤부차가. 콤부차로 바꾸세요. 그 콤부차가 없는 걸 수도 있잖아, 카페인. 아, 그런 거야? 어. 아, 정답은 있지입니다. 있지입니다. 왜냐면 모든 티는 카페인이 있잖아. 왜 나에게 거짓말을 쳤어? 그래서 광고를 했나 보다. 카페인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약간 이런. 우리 같아서? 네, 그러면 1등을 하신 채령님. 오늘도 럭키걸이네. 채령이는 럭키걸이야. 진짜 럭키걸이야. 채령이가 마피아니까. 힌트를
힌트를 넣은 박스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 뽑으시고 그 힌트는 다른 멤버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팀이니까 공유도 할 수 있지. 세영이가 마피아가 아니면 우리랑 공유를 해주겠지. 일단 여기 나오셔서 공유를 안 하면 이제 마피아라고 우리 땅땅땅 하자. 그래. 성격들이 다들 안 좋네. 아니 이게 무슨 머리가 깁니다 막 이런 건가? 아, 나 궁금해. 그러니까 혹시 마피아 누군지 맞추는 것도 개인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두 명 이상이 맞춰야만 그 상금을 가져가는데 세 명이 맞추면 또 안 좋은 거죠. 그럼 이제 30만 원이야. 아 미안한데 그 공유 안 할게. 근데 아니 너만 맞추면 마피아를 못 잡아. 두 명이 맞춰야 마피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거야. 약간 간택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알아. 언니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거 알아. 나도 알아. 그거를 난 지금 얻었어. 리언님 날 믿어야 돼. 내가 전에 마피아 게임 하다가 이렇게 체력이 미웠다가 완전 민우토끼 발등 찍힌 적 있단 말이야. 많이 아팠겠네. 힌트가 뭐였으면 리아 언니가 아닌 거지? 리아 언니 누가 봐도 아닌 거 같긴 해. 서로 누가 마피아일 거 같은지 한번. 저는 채령 언니요. 저도 채령이에요. 저도 채령이었어요. 그 오프닝 때부터 채령 언니였어요. 근데 마피아만 하면 다 저래요. 그냥 저는 지금 유나랑 채령이 중에 그냥 유나가 말 실수를 했었는데 맞아. 내가 꼭 100만 원을 타겠어. 맞아. 리아 언니는 그게 그냥 유나가 멍청한 거다. 저희 팀 연기를 진짜 잘해요. 진짜 참 잘해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미션을 해보기 위해서 장소 이동을 한번 해야 돼가지고 자 갈까요? 네 어, 이걸로 하자. 하자. 하나 둘 셋. 아! 이러면 순간 이동 되는 거예요. 오. 가자. 하나 둘 셋. 아! 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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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희망이 없나요, 정우 씨? 아직 희망은 있으세요. 일단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긴 해. 난 것 같기도 난가? 난가? 난가?